재생 버튼을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버블스톰의 커맨드 앤 컨커 4, 타이베리안 트와일라이트, 라드편 미션 2, 더 복잡한 문제 플레이 준비 중입니다. GDI편은 주로 그 나드의 반란군하고 싸우는 거, 아니면 그러다가 중간에 GDI하고 싸웠었고 마지막에는 케인한테 직접 공격을 가했던 거에 비해서 나드 측에서는 케인 편에 붙어갔고 케인의 목적을 그냥 오로지 처리하는 거에만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미션에서는 일단 기드온이 일으킨 폭동 사태를 해결을 했고, 뭐 비록 다시 한번 플레이 하긴 했지만, 그 다음에는 직접적으로 그 TCN 타이베리움 어쩌고 타워를 스크린 타워라고 맞춰왔고, 뭐 이렇게 해서 그 GDI 엔딩에서 봤던 것처럼 포탈을 연결하는 데 집중을 한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영상 한번 보고 가실게요. Is there any sign of Lily down there? 그래서 no, sir. 지금 부인을 찾아주려고 하는데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He has always had a penchant for fanaticism. I have always found it useful. But now this simple task is proving to be impossible. The Arctic Hub will be in trouble soon, and I am running out of time. I'll send Colonel James there on some fool's errand while we deal with more important things. It's time to align the Pacific Hub. Now, GDI forces in the Southern Pacific are loyal to Colonel James, so don't expect the heroes welcome. 잡아야겠네요. 그렇다고 합니다. Our next task is to synchronize the Pacific Hub with the Skrin Tower. Much as we did in New Adana. In response to the incident there, GDI Central Command has locked down the area surrounding the Pacific Hub, refusing entry to all parties. Gideon is using this to his advantage. We believe he aims to destroy the hub altogether. We can't let this happen. It will not be simple, Commander. But Kane has faith in you. Kane's 목적은 GDI 편 엔딩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우주로 승천하는 거가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나드편 시나리오 주인공도 그걸 도와주고 있는 거고, 근데 그걸 방해하고 있는 세력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GDI, 얘네들은 원래 적이었으니까 상관없고, 그리고 두 번째 적은 기드온, 나드편의 그 다른 분파라고 해야 되나? 케인에 반대하는 세력이죠. 그래서 사실상 케인 입장에서 보면은 둘 다 제거해야 될 대상이 맞긴 맞고, 케인을 도와주는 주인공도 그게 맞는데, 이 미션 제목처럼 더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는가, 그것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미션에서요, 공격 병과 했다가 개털렸잖아요. 개털렸었거든요. 근데 한 번 더 도전해 보겠습니다. 공격 병과. Commander, we need you to disengage the TCN node dampeners. 일단 노드를 방해하는 물건이 있는 것 같은데 저걸 처리를 해야지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공격병, 지난 시간 공격병과를 너무 잘못 컨트롤을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좀 조심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유닛 뽑고 들어가겠습니다. 주변에 이게 너무 없네. 얘가 기디온이죠? 근데 이 티어로 올라가려면은 요거를 먹어야 되는데 너무 멀지 않나? 갔다 와볼까? 네, 지금 케인이 기드온을 협박하고 있는데 CR도 안 먹고요. 일단은 엔지니어가 그 언덕을 뛰어내릴 수 있으니까 요거 먼저 빨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티어 올리고 바로 이 티어 올리고, 여기는 나드가 있는데 어떡하지? 이거 GDI 편입에서 너무 이게 없네요. 그러면은 다 그냥 1티어 유닛들만으로 게임을 플레이를 해야 된다는 건데, 멘티스 하나 둘 셋 플레이
플레임 탱크는 아직 필요 없을 것 같고 일단 이 정도 모이면은 뭐 대충 뭐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첫 번째 최종 목적은 TCN 허브를 점령하는 건데 두 번째 목적은 나드 분리판 기디온의 크롤러를 파괴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건 GDI네. GDI는 괜찮아요? 내가 무슨 잘못 얘기했는데 GDI도 괜찮진 않죠? 네, 아무튼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싸운다. 일단 뽑을 수 있는 건 다 뽑았죠? 이동하겠습니다. 업그레이드 하시고 어느 방향부터 가야 될까요? 청색 타이베리움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타이베리움 하나 먹을 때마다 그 업그레이드 포인트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 조심해서 먹어야겠대요. 제가 기억하기에 얘가 여러 개가 모이면은 막게 연동해서 공격하고 이러던 거 있던데 그거 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야 이거 너무 느리다. 엔지니어한테 먹기자. 내려. 엔지니어가 좀 느리지만. 그러면은 2번 미션을 해결해야 되거든요. 나도 블리파 크롤러 이거 파괴하는 건데 쟤도 공격형이다 이거다. 일단은 공격 MCV가 이동속도 증가 올리고 MCV 스텔스 괜찮을 것 같아요. GDI편은 저거 주는 게 많아서 이쪽 아닌가? 이쪽 막혀있구나. 아 이쪽이 길이네. 일직선 길이네요. GDI편은 점수를 많이 주니까 그냥 내용 안 보고 그냥 탕탕탕탕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나드는 요거를 좀 전략적으로 반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뭐야? 석상 주변에 잠깐만요. 엔지니어 어딨냐? 아이 세 명 다 가지 말고. 아씨 컨 뒤졌다. 아 그러고 보니까 어제 유튜브에서 스타크래프트 1 하는 거 보다가 좀 재밌을 것 같아갖고 저도 잠깐 해봤거든요. 근데 1대1 컴가게 하다가 질 뻔했어. 아 이러면서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연재하고 있는 내가 레전드다. 얼쿠 뭐 왔네요. 일단 요건 아이고 너무 늦게 펼쳤어. 아니 너무 일찍 펼쳤어. 싸워라 이겨라. 근데 어차피 이 게임이 잠깐만 전화 왔어. 요즘 들어서 스팸 전화가 왜 이렇게 많이 오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제가 아까 전에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뭐냐면 요 게임은 어차피 플레이어마다 지휘할 수 있는 지휘 점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유닛을 개체반으로 뽑아도 어느 정도 싸울 수는 있다는 거죠. 하나 먹고 너도 하나 먹고 네 이런 식으로 무기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여기 크롤러 하나 있는데 잡아놓읍시다. 어이 계속 뽑네. 맞짱 떠야죠. 아 왜 자꾸 Z하고 X하고 헷갈리네. 더 가 차라리 싸우자 그냥. 맞짱 떠. 야 나 딱정벌에 터졌다. 딱정벌에 터져도 돼요. 그냥 싸워 그냥. 오케이. 얘는 후진이 안되네. 일단 얘는 잡을 수 있고. 아이고 또 터졌다. 이거 왜 안 뽑냐 근데. 야 GDI가 세긴 쎘구나. 상대가 안되네요. 그리고 엔지니어들이 싸우질 않아요. 아니 수리를 안해요. 싸우긴 싸우는데 수리를 안해요. 답답하다잉. 스파이더 탱크 이거 봐. 복수의 스파이더 탱크로 레이저망 생성 써있죠. 그래서 우리는 스파이더 탱크를 엄청 뽑아야 돼요. 그래야 얘가 연속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조금 더 강력한 레이저를 내뿜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같아. 대충 그런 느낌으로다가. 이거 뭐 먹혔냐? 우리 거죠 지금? 저 먹어야겠다. 일단 먹어야겠다. 오케이. 그래서 옛날에 모르긴 몰라도 요것만 막 뽑아갖고 무슨 공격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나중에 한번 해보죠. 일단 시선 하나 파괴했고, 요거 먹고요. 아이고 뭐야 이거. 어이쿠! 얘 잡아야 되는데. 네, 이거 우리 편 거죠 이거? 아 이거 원래 우리 편 거구나. 네, 요거 먹어주시고. 그러면 지금 스파이더가 두 명이잖아요. 나중에 좀 이따가 공격할 때 얘네들 좀 펼쳐갖고 공격하는 게 아마 보일 겁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아마 보이지 않을까. 이거 우리 거 됐으니까 냅두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갑시다. 빨간색, 아이 못 가네요. 아 일직선이야 맵이. 그러면은 요거 포탑 먹어주시고. 아 연결돼 있죠 둘이? 네 이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볼까요? 네 둘이 연결해서 좀 더 강력한 공격이 나가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맞지? 아,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거예요 지금? 올라가자. 오케이 포탑 우리 거 이거 공격하시고요. 아 이쪽 범위 내에서 싸우자 우리. 네, 포탑 잘 움직이죠? 오 좋죠 이거지. 꼬셔와 쟤네들 공격. 아이쿠 뭐야 뒤에 뭐야 아르마딜로. 뭐야 저거 무슨 유닛이야. 야 탱크가 너무 많이 오는데. 맞짱을 뜨자. 대고관이 됐어요. 대고자가 안되게 다행이네. 죄송합니다. 야 플레임 탱크 들어가봐. 유닛한테 강하겠죠? 등급업 등업 감사합니다. 드럽기 약한데? 그죠? 엔지니어들은 뭐하냐? 엔지니어 하나밖에 없어요? 죽었나? 아 이거 또 왔어. 왜 이렇게 많어? 뒤로 빼봐. 아 이게 나 잘못 생각했다. 크롤러가 몸빵을 때려줘야 되는데 크롤러가 스트레스다 보니까 몸빵을 못해줘요. 이런 멍청한 일이 있나. 아 이거 기디온 거였구나. 뭐야 장전. 이거 얘 펴. 기디온 거였다. 잘 알았다. 부셔라. 그죠? 아 잘 부서지죠? 큰일 났네. 엄청 세네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지휘 점수는 똑같으니까. 이래 GDI하고 붙었다. 야 GDI하고 일시적 동맹. 개꿀. 뒤로 빼. 와우! 우리 이건 제 거니까. 잠깐만요. 등업하고 싶은 사람. 감사합니다. 등업. 더 붙어야 돼. 바짝 붙어용. 바짝 붙어서 엔지니어 필요 없다 씨. 야 우리는 회복 안 한다. 그냥 몸빵으로 간다. 거미 화이팅. 야 뒤에 누구야. 아 위치 게임이야 이거. 나한테 편 왜 이래. 뒤로 빼. 먹어주세요. 오케이. 근데 지금 거미가 연결이 되고 있죠? 이렇게 게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도망가는 거 봐라.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방법이 없어요. 앞으로 뭐야 MCV 스텔스 업그레이드 하지 말아요. 지금 거미를 겁나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거미를 연결시키고 있는데 과연 무슨 효과가 있을까 모르겠네요. 일단 뭐 공격력이 좋아진 것 같긴 한데 얘 뭐야? 이거 봐라. 거미만 뽑아보고 있는데 뒤로 일단 올래?
뒤로 빼, 다 뒤로 빼, 다 뒤로 빼. 이거만 부수면 일단 목표 하나는 처리하거든요? 됐고야 이거? 어디로 도망가? 넌 죽었어. 나 내 모든 걸 태워서라도 넌 죽인다. 거미만 겁나 뽑는다. 나 지금 다 거미거든요 지금? 널 죽인다. 아 내가 먹었지롱. 네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건 부수입니다. 이거 봐 거미 뭉친 거 보이시죠? 그래 옛날에 이렇게 게임을 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있다니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억이 있다는 거는 꽤 효율이 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남은 크롤러 모두 제거. 네 기디오는 망했고 이제 저의 적은 GDI 부분만 남은 상황입니다. 그죠? 잘 싸워보죠. 아 너네 업그레이드 다 됐냐? 어떻게 게임을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죠? 아 미치겠다 진짜. 공격력이 강한 건 아닌데 그냥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그 일체감이 사람을 이렇게 진정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얘 변신을 안 하나? 일단 그러면은 가게 이거 먹고요. 이거를 먹고 뭔가 업그레이드 좀 합시다. 어이구 뭐야 이거. 공격! 아 지금 펴면 안 된다고. 여기다 펴. 네 우리 거미가 지금 열심히 공격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에 강한 거야? 대형 장갑에 강한데 총에 약하다 되겠죠? 그럼 업그레이드 5개 할 수 있는데 화염 탱크 필요 없고 스텔스 탱크 필요 없고 1, 2, 3 코만도는 없으니까 내두고 코만도를 하나 만들까? 근데 돈이 이게 왜 못 만들지? 2단계로 올리고 3단계로 올리면 3단계로 올려야지 일단 뭘 하겠죠? 잠깐만요. 공격 유닛만 다 선택하는 거 없나? 1, 2 싸워. 우리 거미들의 위력을 보여주자. 스파이더맨. 아 겁나게 약하네요? 큰일 났다. 대형 장갑에 강하다고 써있는데? 왜 이따위지? 아 이게 목적이구나. 이거만 점령하면 되네요? 까짓하지 뭐. 근데 그럼 맵이 왜 이렇게 넓지? 네 대형 장갑에 강한 우리 스파이더 변신할 수 있니? 변신해볼래? 이렇게 연결 잘 되죠? 이렇게 유닛을 공격할 때는 별로 안 센데 건물을 공격할 때 엄청나게 강력하다 그죠? 이런 식으로 거미가 좋다 거미가. 어차피 GDI는 그나마 좀 화력이 받쳐주는데 나드는 좀 후다닥후다닥 죽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차라리 이걸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 쉬움 난이도라 그렇지 어려움 난이도를 하면 어떻게 될까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점령 끝났고 이번 판이 끝일지 아니면은 나머지 절반을 사용하는 미션이 나올지. 아 끝났다. 이렇게 해서 한 판 정리를 해냈네요. 이게 마음에 안 든다 이거지. 이게 뭐가 해제가 됐는데 어차피 제가 레벨이 좀 덜 돼갖고 만들 수 없을 겁니다. 다음 판으로 어? 승급을 두 번 했네? 그래서 다음 미션에서 뵙도록 하고요. 다음 미션에서 공격병과를 다시 한번 연습을 해봐야 될지 GDI처럼 업그레이드 점수를 팍팍 주면 모르겠는데 일부러 나대편을 좀 어렵게 만든 건지 모르겠어요.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